이처럼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올랐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오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자꾸만 줄어들게 돼서 지역의 예비 후보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 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는 모두 83명. 지난달 15일부터 선거구를 돌고 유권자를 만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난 연말 선거구를 획정짓지 못해 선거운동은 오는 8일까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됐기 때문인데 선관위가 현재는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1월 9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 지역의 정치 신인들도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간마저 짧은데 지금 또 선거구 확정도 안 되고 앞으로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어떻게 되시든 막막하고. 특히 기득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 보고회라든지 일반적인 그 행사를 다 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 정치 신인들은 만약에 1월 8일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안 되면은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편 국회의장이 선거구 직권 상정 카드까지 내놓았지만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오는 8일까지 사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